10대 의붓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.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이른바 정인이법이 처음으로 적용됐는데 법원은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정성호 기자입니다. 지난해 6월 경남 남해의 한 아파트. 119 구급대원이 밖으로 뛰어나오고 뒤를 이어 한 남성이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.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결국 숨졌는데 계모 A씨는 아이를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,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. 재판부는 건강이 악화된 피해 아동을 넘어뜨리고 복부를 밟은 건 사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. 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특히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라면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행위로 봤습니다.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좌절과 고립감,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. 재판을 지켜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아이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. 1심에서의 30년형은 굉장히 적고 하나의 선례가 돼서 아동학대 살인죄에서 이보다 낮은 형들이 선고될까 봐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. 정인이법을 처음 적용해 앞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.